경험도 미술관. 약 300m 앞에서 수원 매송 IC 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막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약 600m 앞 시속 70km 이동식 과속단속 구간입니다. 머리가 벗어지네 그냥 머리 심어야지 안 뜨겁다. 아 이거 뭐
야, 탈모 샴푸인가? 그것도 뭐, 저, 효과 있는 게 뭐요? 그냥, 어? 딸내미가 아빠 저기, 어? 탈모 샴푸 사다 준다고 5만 얼마짜리라고 막 하면서. 아, 아빠. 속은 사람들이랑 지금. 우리 뭐, 라목사야, 뭐, 그냥. 어? 머리가 많아서 막고먹었어. 어떻게 좀 이식을 해야겠어. 뒷머리 뽑아서 앞머리에다가. 어? 그거 뭐요? 저기, 저, 우리 저 친구 잘 나가는 권지비처럼, 어? 머리 문신을 해볼까? 문신? 어떤 방법이지? 약 600m 앞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. 잘 갔다 왔어, 시골은? 응? 시골은 잘 갔다 온 겨? 시골? 아, 어제. 시골은 언제 갔지? 어제. 어제? 어? 아, 아이들 물놀이 한다고요? 어, 시골이 아니고 물놀이 한 거야? 어제? 어제 끝나고 했더니 물놀이. 저기 뭐야? 처갓집에. 아. 수영장. 처갓집에? 응. 거기가 저기 어디요? 가까운 데 있죠? 이제 뭐 이제 우리 나는 막내가 이제 막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아 이거 뭐 이제 좋을 때는 다 지났지 뭐 시가 남아내갖고 뭐 아 그렇구만. 어디 차 뭐 차 소리 나는 것 같더만. 어디 가? 잠깐 저 장모님네 갔다 오려고 혼자가 사모님이 혼자. 아, 장모님 뭐 댁이 뭔가? 야, 그 저기 다리를 몇 개 갖다 걸어놔야겠다 밑에다가. 응? 어, 하모 만들어서 하나씩 떼갖고 애들 보여주면 되잖아 이렇게. 다리 몇 개 걸어놓고. 어? 하모 거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도시에서는 곰팡이가 많아갖고 썩는데 그쪽은 이게 솔나무 이런 게 많잖아. 그러니까 거기가 저기 걸어놓으면은 저 안 썩거든. 도심은 안 되더라고. 그게 아무래도 그렇지. 그 뭐라고 하지? 오염이 많이 돼서 그게 안 되더라고. 그러니까 뭐 약간 그 위생실이라고 하나? 그 이렇게 격리를 시켜야지. 구역을 격리해갖고 뭐 냉동실은 냉동실, 냉장실은 냉장실 해갖고. 아니면 방법은 또 훈증을 해야 하는데 훈증하려면 또 쉽지 않잖아, 그지? 우리 어렸을 때 그 저 장독대에다가 장독대가 아니고 가마솥 이렇게 할 때 거기다 걸어놓으면 되는데.